자, 오늘은 첫 레슨입니다. 가장 기본적인 거를 할 거예요. 자, 편안하게 앉았나요? 네. 그다음에 우선은 시작하기 전에 줄이 무슨 음정인지 먼저 알면은 좋을 것 같아요. 첫 번째 줄은 라, 두 번째 줄은 레, 세 번째 줄 솔, 네 번째 줄 도. 네, 오늘은 라주라고 레주만 할 거예요. 라, 레. 영어로는 A 스트링, 그 다음에 D 스트링, 라, 레할 거예요. 자, 그럼 지금은 먼저 레주를 연습할 거예요. 레주는 두 번째 줄. 그러면 활 잡은 손을 이렇게 레줄에 갖다 대면 돼요. 이 프로그 쪽으로. 그렇죠. 그 다음에 먼저 시작하기 전에 보호 잡은 손을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. 자, 지금 핑키가 너무 새끼손가락이 힘이 주는데 조금 더 편하게 릴렉스해서 이렇게 탭탭탭 하면 훨씬 좋아요. 그렇죠. 핑키 한번 더. 핑키 탭탭탭. 그렇죠. 그 다음에 이제 밑으로 내릴 거예요. 그걸 다운보우라고 그래요. 내리는 활. 가볼까요? 레줄. 자, 레프트핸드는 바디에다가 예쁘게 내려놓고. 그렇지. 한번 가볼까요? 레, 고! 업. 올리는 활. 내리는 활. 올리는 활. 그 다음에 스탑, 스탑, 보호 체크 한번더 하고, 그 자리 그대로. 그 다음에 보호 체크 한번 더 하고, 보호 잡은 거, 활 잡은 손. 그 다음에, 그렇죠, 그렇죠. 핑키 탭탭탭. 네, 그 다음에 그 앵글을, 각도를 이제 라줄, 첫 번째 줄에다가 옮기고, 그 다음에 우리 어깨 내리고. 어깨 내리고, 그렇죠. 그 다음에, go! 언제나 내리는 활 먼저예요. 다운보 먼저. go! 볼을 더 많이 써볼까요? 밑으로 쭉. 괜찮아요. 잘하고 있어요. 그대로 stop! 우리, 그 다음에 이제 레줄로 다시 앵글을 옮겨볼게요. 네. Go. 잘했어요. 자, 그 다음에 레줄에서 라줄로 옮길 때는 이렇게 볼을 떼지 말고 그대로 옆에 앵글을 이렇게 옮기면 돼요. 자, 그 다음에 한번 다시 해볼게요. 레줄 한 번만 다시 해볼게요. 조금 더 밑으로. 그렇지, 그렇지, 그렇지. 한번 더. Go. 스탑. 그 다음에 라줄. 첫 번째 줄. 그렇죠, 그렇죠. Go. 다운보 퍼스트. 내리는 활 퍼스트. 스탑. 그대로 레줄로 옮기고 고. 스탑. 라줄로 옮기고 그 다음에 다운보 퍼스트. 항상 내리는 활 퍼스트. 고. 오케이. 됐어요. 잘했어요. 오늘 첫날인데 너무너무 잘했어요. 이거를 그러면 혼자 있을 때 연습을 해서 익숙해지도록 하면 될것 같아요.